생산해 보이는 꽃 모양의 접시를 만드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대략 한 30분 정도 소요될 예정이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기법부터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이 기법의 이름은 블루잉이라는 기법인데요. 블루잉이라는 기법은 속이 빨대처럼 이어 파이 끝에 유리를 만들어 유리를 풍선처럼 보일 수 있는 기법이 블루잉이라는 기법입니다. 불러줄 겁니다. 뒤쪽에서 바람을 불어넣고 구멍을 막아주게 되면 속이 빨대처럼 비어있기 때문에 압력에 의해서 속이 비어있는 형태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네모난 기계 안의 온도가 저는 유리의 양이기 때문에 유리의 양을 늘려주기 위해서 두 번 쓰고 더 떠서 유리의 양을 늘려주도록 할 겁니다. 한 번에 유리를 꺼낼 수 있는 양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리를 뜨겁게 녹여가면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뜨겁게 녹아진 유리는 이렇게 실물을 뽑아서 무늬를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검은색 색깔 유리를 투명한 유리 위에 검은색 색깔 유리를 덩어리가 될 수 있도록 철판 위에서 굴려서 요철을 유리의 양을 늘려주기 위해서 실온에서 유리를 따뜻하게 식혀줬습니다. 너무 뜨거운 상태에서 이 기계 안에 넣게 되면 유리가 다시 안으로 흘러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따뜻하게 식혀주고 유리의 양을 늘려줬습니다. 노란색, 파란색, 가로되어 있는 색깔 유리들이 있는데요. 투명한 유리 위에 색깔 유리를 붙여서 사용하게 되면 색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색상은 유리의 타일은 이렇게 붉은 입자에 가로로 되어 있는 유리와 그리고 좀 더 고운 입자에 밀가루처럼 파우더 형식의 색상 유리를 사용할 수 있고요. 이쪽에는 많은 스틱으로 되어 있는 색상 유리들이 있는데 이런 색상 유리를 필요한 만큼 잘라서 그렇게 녹여서 사용하게 되면 무늬가 없는 깨끗한 색상 유리를 진한 색깔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전후를 뜨겁게 전 상태에서 불리지 말아야 할 것들 원도를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온도를 식혀주고 이쪽에 온도를 불러주게 되면 뜨거운 부분이 먼저 분리되는 걸 이용해서 원하는 부분을 타이트하게 잡아내야지 나중에 분리되는 방법이 올리면서 작업하기 때문에 중심이 잘 맞게 연결을 해주고요. 그릇처럼 펼쳐주게 되면 완성이 됩니다. 다시 한번 중심을 한번 맞춰주고 네, 작품이 10시간 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고맙고요. 여기서 만들어지는 모든 상품과 작품들은 아트샵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아트샵도 세 번째 전시장에 부탁하시고, 편하게 입장하셔서, 이런 게 기술이지. 자연스러운 형태 모양을 만들어줬어요. 이제 이쪽에는 유래 1200도의 노가다 때문에 실온에 나와서 500도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유리가 깨져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성이 되고 나면 제일 왼쪽에 보이는 저기 냉장고처럼 생긴 기냐 정도가 500도 정도 되면서 유리가 깨지지 않는 최소한의 온도를 맞춰놓고 저 안에서 12시간 동안 천천히 유리를 식혀주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실온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